자극하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악령보다는 그 사람에 좀 더 중심이 되어 있는 드라마고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황대두라는 악령을 통해서 이 분노의 시대를 표현하고 싶었었고, 강필성과 서정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작품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버거움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근데 또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예. 예, 놓치기는 싫었고,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뭐 아니면 돈데?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장르물은 첫 시도인데요. 맞아요. 첫 도전이죠.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장르물을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되게 저한테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인물에 비해서 너무 예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제 막상 또 촬영을 하다 보면서 이런 제스처나 제스처나 어떤 작품에 대한 태도나 말투나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네. 같이 연기 호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꼭 한번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작품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케미가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여기에 있는 면면들을 이렇게 배우들 면면들을 보면은 잘 안 합쳐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서로 잘 안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쳐져요. 이게 묘한 거죠.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른 배우들이 하나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짬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유기적인 화학의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즐겁고요.